차예요. 자취생한테는 다리미 이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취생에게 분무기도 없습니다. 가진 거라고 이 목소리밖에 없다. 드라이기 이꼬르 다리미. 설마 뭐 입에 먹은 거 뿌리고 이런 건 아니겠죠? 설마요. 이 구겨진 부분을 손으로 한번 촥촥 이렇게 해주고요. 물을 뿌려서 따이 대고 촤악. 어떡해. 맞았어요. 이게 네. 온도가 좀 약간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 다리미처럼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제일 세게. 네. 제일 세게 강하게. 아, 뜨거워. 근데 이게 손에 약간 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다리미 맞으세요. 오, 아니 근데 펴지네요. 팀 다리미 반드 뺨친다. 오. 이야. 장인이네, 장인. 네. 칼주름 완전 완전. 우와. 직할 때는 드라이기를 사용하면 되겠군요. 아, 저런 경우 많죠. 특히 구두에서. 예. 발이 짝짝이어서 한쪽이 꼭 짝짝. 맞아, 괜찮아요. 왜냐면 저에게 많고. 드라이기가 있으니까요. 약 5분 정도 강한 바람을 쐬어주면 됩니다. 아, 정말이요? 드라이기 바람을 쐬주지 않은 구두는 아직까지 딱딱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드라이기 바람을 쐬주고 있는 구두는 벌써 말랑말랑해졌어요. 부드럽게 만드는구나. 박감산 들어가는데요. 오! 다시 줄어들지 않나요? 아닌가? 일단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네. 신데렐라네, 신데렐라. 유명한 팀이에요. 네, 앞으로 가셔야죠. 왜 안 가? 최희선 씨는 굉장히 밝으시네요. 저기 닮았어요. 코리 이런 경우에 다 다른 건전지를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전지 부활술! 급할 때 바라밤. 쓰는 방법. 혼자 사셔도 안 심심하실 것 같아요. 네. 혼자서 잘 입시네요. 드라이기. 오래 하면 위험할 것 같은데. 네. 아, 3분 이상 가열하면 안 되고요. 네. 오! 잠깐만, 살아났어요? 오! 아저씨가 앞으로 가요! 어머! 어머, 우리 애기! 애기야! 조금 움직이는 게 살짝 느리긴 한데 다음 건 수명이? 또 데워져요. 그러니까 정말 임시방편이네요. 한짝 살아났네요. 좀 소리가 가볍나요? 더 가벼워지는 거예요. 따닥 하는 소리가 나네요. 세상에 바닥에 어머니 누구야? 나가야겠다. 나가기 전에. 아, 정말 저런 경험 있죠. 옷을 빨리 말리는 방법 아주 쉬워요. 짜잔! 비닐봉지와 다른 먼저 비닐봉지의 끝을 잘라주세요. 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다음 비닐봉지 입구 부분을 드라이기로 꽉 막은 뒤로 흔들어주면서 말려줍니다. 정말이요? 자, 포인트는 여기 있는 이 구멍이에요. 여기로 공기가 빠져나가야지 따뜻한 공기가 순환되면서 얘가 금방 마르거든요. 접어서 넣는데 저게 잘 말릴까요? 볼까요? 이런 신기하네요. 비법 그냥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계좌번호 31200이고. 재밌는 분이 있으네요. 수건을 복서처럼 써주세요. 머리 빨리 좀 말리는 거 알려주세요. 저거는 진짜 필요해요. 아침마다. 수건을 덮고 말리면 더 잘 말린다고요? 이야. 아, 드라이어 청소도. 화장솜으로. 뒤에 망을.